제가 다음에 저 또 차분히 설명드리고요. 우선 우리 지사님께서 밥을 아주 잘하세요. 여기 뉴스타트에 15년 넘게 이렇게 봉사 다니시면서 현미밥에 아주 일가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팁을 오늘 좀 배우세요. 밥이 너무 맛있죠. 백미보다 더 부드럽잖아요. 이래 밥 짓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팁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11기 생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조금이나마 유전자를 켜준다면 제가 정말 너무 저는 쑥이 많거든요. 저기 여기 정말 여기 올라온 건 처음 그냥 못 올라와요. 진짜로 쑥이 많아서. 근데 제가 밥그 짓는 것만 간단히 설명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조리장님, 이런 강미애 쌤이 너무 다 아주 다음은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그런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제가 지금 이 밥을 조금 전에 또 저녁에 할 지금 야채죽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 한 것을 이렇게 떠왔어요. 그 밥은, 제가 또 오랫동안 밥을 했지만, 정말 이 모인 이 정말 211기생 다 정말 새벽이면 정성과 사랑, 정말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서 그 밥이 맛있을 거예요. 정말 그, 제가 뭐 기술이 있고 다른 뭐 별다른 뭐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정말 그 밥할 때게, 이 밥을 여기에 정말 오신 분들이 드시고 정말 행복해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너무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또 제가 한게 아니라 또 누룽지 있죠. 누룽지 이렇게 누룽지 있으면 또 따끈하게 이게 막 문대서 어깨 아프도 갖다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정말 그 예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기쁘고 저도 행복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말했듯이 정말 저 밥은요 지금 우리 아침에 밥 할 때 저녁에 제가 다 그 뒷정리하고 그 들어갈 때게 밥을 좀 씻어서 불려놓거든요. 불려놓으면은 아침에 이제 아침에 딱 그 씻을 때게 그 물을 그게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딱 깨끗이 씻어서 그 물을 짜박짜박하니 씻어놨다가 아침에 그대로 앉히면 돼요. 그대로 그냥 또 현미밥하고 또 이런 그 일반 백미하고는 물 그 양이 똑같아요. 그냥 현미밥이다 해서 이렇게 그냥 더 많이 붓는 게 아니에요. 그 물량은 정말 똑같이 백미밥하고 똑같이 앉히거든요. 근데 그 앉히면서 정말 이렇게 보통 계속 하지만은 이 밥 정말 맛있게 해주시오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매번 아침에 또 저녁 이렇게 밥이 나오면은 우리 이렇게 통곡식이 매번 다를 때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 서리태 콩도 이렇게 바꿔놓고 또 이렇게 기장쌀도 바꿔놓고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또 옥수수 같은 것도 넣고 또 이렇게 흑미쌀도 넣고 이렇게 계속 한두 가지씩만 이렇게 너무 많이 섞으면은 또 이게 그 위에서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씩만 이렇게 노트션으로 돌아가면서 집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 현미쌀 있죠. 현미 맵쌀, 현미 찹쌀. 이 찹쌀을 1:1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에 그렇게 하시고 물을 양은 제가 이야기했죠. 그 물 양은 똑같이 백미나 그렇게 부어서 집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밥 이렇게 맛있게 또 이렇게 드셔주시고 또 이렇게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누룽지도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행복해요. 정말 저는 그냥 우리 강미애 선생님 이렇게 인사하고 저는 그냥 들어갈게요.
하시는 분도 하고 그러십시오. 네.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늘 묵묵하게 써주셔갖고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방에 또 한 셰프님 남자분 있었죠. 열심히 요리합니다. 저희가 팔다리 힘이 약할 때 아주 마당새같이 일을 다 해주는데 그분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봉사하신 분이 계세요. 주방에서 새벽부터 다듬어주고 씻어주고 맨손으로 다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흘 동안 이렇게 준비는 하지만 하루 이틀은 여러분들께서 안 드시던 식사니까 반응이 어떠실까 해서 좀 궁금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참가자님들은 수월하게 첫날부터 식사도 잘하시고 아주 그냥 기뻐하시는 얼굴 모습이 아주 환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더 이번 12월에 연말이지만 춥지만 날씨가 좀 따뜻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좀 훈훈했던 기억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 건강식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박사님께서 또 건강식 생활에 대한 강의를 두 번 해주셨잖아요. 원투. 박사님께서 해주신 그 강의에다가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도우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는 건 강의도 들으셨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가 좋은 생각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죠? 나를 낮추는 자세도 중요하고 거기다 우리가 이 영육간의 강건함 또 육체도 또 무시 못하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근데 깨끗한 성전을 마련을 해줘야 깨끗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도우미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식생활을 종전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식습관으로 인해서 잘못됐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은 내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팁을 얻으시면 집에 가셔서 각자 팁도 또 많으실 거예요. 좋은 것도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에다가 접목하실 거 하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지혜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지금 프린트 해드린 거 있죠? 거기 오늘 레시피가 집에 가셔도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편하게 어렵지 아니하게 어젯밤에 지금 제가 다시 이거를 타이핑을 해서 지금 복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셔서 아주 정말 이거 버려 나 못하겠어 이거 못하겠어 하고 서재에다 집어 던지실까 봐 아주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그냥 동네에서 그 리플렛이나 팜플렛 받은 것처럼 깔끔하게 제가 그냥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냥 아주 단순하게 했습니다. 집에 가서 또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 중에 팁을 이렇게 메모하시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또 집에 가시면 여기서는 알 것 같아도 저 역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맨 뒷장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건강식 여러분 식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육수도 안 쓰고 그죠? 생선도 한 마리도 없고 한데 어떤 분은 맛이 좀 괜찮다 이런 것도 있으실 거고 그죠? 색깔았던 것들이 좀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사 준비하신 것보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그 양념 준비를 우리 가정집에서 쓰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저희가 또 견과류나 이런 거 이용해갖고 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맨 뒷장에 보시면 소금부터 저희는 좀 다르게 써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 천일염 소금을 많이 쓰실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제일 좋은 천일염. 저희 나라 소금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천일염으로 저희가 이제 김치 제공했지만 김치를 절인다든가 이런 뭐 씻을 때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께 나물 무침이라든가 국 같은 거는 이런 그 볶음 소금이 있어요. 이건 볶거나 그러면은 온도 차이에서 미네랄과 성분도 더 많아지고 짜지가 않게 돼요. 덜 짜게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제공도 할 수뿐만 아니라 덜 짜게 먹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죠? 짜게 먹으면 어쨌거나 우리 세포에 절여지는 효과가 된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짜지 않고 덜 맵고 자극적이지 않게 여러분께서는 식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그 메모하신 거 보시면서 들으세요. 저희도 여러분 똑같아요. 검은깨, 흰깨 이제 좀 많이 쓰는 거는 요 들깨입니다. 불포화지방 많은 거 아시죠? 요 들깨를 생들깨를 준비해서 바로 저는 믹서해서 갈아가지고 국도 끓이고 하는데 이렇게 거피한 것도 써요. 그래서 여러분 드셨던 미역국 같은 거, 나물 무침 이런 거 보면 이거 뭔가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죠? 다 요거 씁니다. 그리고 콩가루를 써요. 이 메주콩 있잖아요. 요 하얀 거, 요거를 불려놨다가 아니면은 이거를 생으로 그냥 날콩가루 우리 냉이국 드셨죠? 어느 날 아침에 그 냉이국은 생 그 날콩가루를 빻았다가 여러분께서는 이제 많이씩 안 드시니까 저희는 이제 다량으로 하니까 직접 하고 이러지만 이거는
그 방앗간이나 이런 데 가시면 깨끗하게 다 해놓고 조금씩 팔더라고요, 가정용으로. 그런 거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냉이를 씻어서 물기 있을 때그 콩가루, 날콩가루 묻혀놨다, 그죠? 국물 해놨다가 끓이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께서 국물은 뭘로 했나 또 궁금하실 거예요. 채소라고 저희는 제가 보기 편하게 이따 강의 끝나고 저희가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다 건더기 안에 넣어서 그대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따 보시고요. 재료는 이렇습니다. 무하고 양파. 껍질이 있어도 괜찮아요. 껍질에 더 영양분 있는 거 아시죠? 깨끗하게 흙이라든가 이물질만 씻어내시고,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햇빛을 보고 말릴 때 많이 합성이 되잖아요, 그죠? 영양 성분이 많아지니까. 요 표고버섯 말린 거, 요거를, 그리고 다시마. 다시마가 여러 가지로 막 글루타민산이나 이렇게 몸에 좋은 아미노산 이런 성분들이 깨 있어요. 요런 걸 이용해서, 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당근 쓰고 짜투리 남은 거, 아니면 뭐 브로콜리 속대 같은 거잘안 드시죠? 그런 거, 깨 야채 쓰시고 남은 거 있잖아요. 버리기 아까우시죠? 파뿌리 같은 거. 다 말려놨다가, 아니면 말릴 시간이 없으면 바로 씻어서 냉장실에 보관해놨다가 요럴 때 사용해 주세요. 아주 좋아요. 요럴 때 이렇게 해서 그 레시피 보시면 무 하나에 막물 1리터에 먼저 있죠.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고요. 요렇게 끓여놓으시면 냉장실에 한 켠에 놔두면 조금씩 조금씩 국에도 쓰시고, 볶음 요리할 때 기름 많이 넣으면 어때요? 우리 박사님께서 활성산소 유리 라디칼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그런 성분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깨끗하게. 볶지 않고 이런 야채수로 살짝 야채를 익힌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이런 야채수를 준비해 놓으면 김치도 다 이걸로 한 거예요. 여러분 드신 중 김장김치 있죠? 여기에 우리 그밥 남은 걸 갈았는다든가 아니면 생쌀가루를 빻아놓은 걸 풀을 끓입니다. 이불에. 그래서 김치를 담은 거예요. 젓갈도 전혀 안 넣고 거기는 잣이 조금 갈아서 들어가요. 그걸로 다 김치한 거예요. 배를 갈아놨다든가 사과 같은 거 생과일로 맛을 내고요. 저희는 백미, 흰 밀가루, 흰 설탕은 전혀 안 씁니다. 황설탕은 때로 이제 이렇게 뭐 조금 쓰는 경우 있고 이제 조청을 써요. 이렇게 꿀이나 조청을 써가지고 잼도 저걸로 이제 졸이는 거예요. 키위잼, 뭐 여러 가지 바나나 잼 그런 것도 다 이제 조청으로 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깨끗한 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생각하시면 아, 요거는 몸에 굉장히 안 좋다. 요즘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건강식이다. 아니면 이건 입에 좋은 음식이다. 요 정도는 판단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채를 구매하건 과일을 구매하실 때 여러분께서 내 가족들이 드실 거고 내가 먹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고 농약을 안 하고 그죠? 그런 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요즘들은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밀가루. 우리가 참, 요번에 제가 그 와플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와플 하면서 좀 설명을 또 따로 요리 강연을 했지만, 그 와플 말고도 이제 식빵을 굽는다는 게 했는데, 요번에는 또 어떻게 떡국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빵 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식빵도 통밀로 제가 직접 해서 이제 이렇게 마늘빵 아니면 샌드위치 이렇게 나가는데, 그빵할 때도 보면 밀가루가 있어요. 하얀 밀가루 저희가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 쌀도 마찬가지지만 현미 쓰는 이유는 그쌀 눈에 그 배아라고 그러죠? 거기에 각종 단백질 붙어서 무기질 뭐다 들어있어요. 영양가가. 그걸 다 도정하고 하얀 쌀만 먹으니까 그야말로 그냥 탄수화물만 에너지를 줄수 있는 그 소량의 영양가만 있잖아요. 그 영양가를 다 여기에 집어넣는 게 현미밥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미밥을 아주 꼭꼭 씹으셔갖고 우리 침샘이 세 군데 있어요. 턱 밑, 혀 밑, 귀 밑. 그 침샘이 세 군데서 나와서 이 음식물을 꼭꼭 씹어서 드심으로 인해서 소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에서부터 벌써 소화 효소가 시작이 돼서 식도로 가서 우리 위장에 가잖아요. 그죠? 위장에 가면 위에서 소화돼 대장, 소장, 그죠? 소장에서 그 육모관을 통해서 각 이제 그 세포,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머지가 이제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아, 대충 때워서 내가 오늘 인스턴트 이걸 아이들을 먹이고, 아유, 그냥 한끼 때우자. 이런 식이 되면 내 몸이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대충 드시더라도 지혜롭게 해놓으시면, 예를 들어, 떡을 해놓는다든가, 현미로. 아니면 이걸로 현미빵을 해놓는다든가. 통밀하고 현미 쌀가루랑 같이 해서 빵, 식빵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제가 다음에 인터넷에 한번 빵 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요리 강연에 하면 가끔 들어와서 사이트 보셔요.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가정에서 식빵 하나 정도는 어머니들이 하시면은 뭐 건포도도 넣고 아니면 거기다 이렇게 견과류 넣고 하시면 굉장히 건강한 빵을 식구들한테 제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시면 그 정도는 뭐 누구나 요새 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그러니까 조금만 좀 생각하셔갖고 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시간과 지혜를 좀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아주 쫑긋하셔서 지금 들어주시는데 대략 양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콩하고 견과류를 이렇게 좀 범벅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러분께서 그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셔서 가져가시면 집에 가서 잊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이 레시피에다가 요대 그대로 제가 세트별로 이건 이제 샐러드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텐데 샐러드 이건 이제 양념 종류, 견과류, 곡물 종류입니다. 여기 이제 채수고 여기는 각종 김치를 한다든가 샐러드 여러분 매 식사에 제가 과일 나갔잖아요. 비타민 우리 박사님께서 항산화 물질 비타민 C라고 또 설명도 하시면서 너무 과해도 안 좋고 그죠? 절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좋은 것도 절제를 하셔야 돼 적당하게. 운동하고 햇빛 보고 식사도 적절히 하고 저녁 식사에 우리 죽 많이 나갔죠? 죽이라든가 좀 일품 요리 간단하게 그죠? 많이 안 드시게끔 소화 잘 되는 거 가능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도 또 설명을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히 밤에는 과식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몸이 원활하게 쉬지를 못한다는 거 그죠? 기계가 돌아가다 쉬는 시간이 있어야 마모가 안 되고 기계가 망가지잖아요. 더더구나 우리 몸은 소중하잖아요. 그죠? 쉬는 시간이 있어줘야 아침에 블랙퍼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공허의 기간을 순간 깬다 이거죠. 다시 음식물을 넣어서 내 온몸을 일깨워서 다시 뇌세포도 돌아가게 하고, 그죠? 그래서 아침에 굶지 않고 식사를 하셔야 하루를 깨운다 이런 블랙퍼스트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침에 식사를 만약에 못 하시더라도 항상 이런 두유를 준비해 놓으신다든가, 바나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냥 먹긴 한 뭐야, 아침에. 그러면 갈으세요, 아침에. 갈아서 그걸로 식사를 통밀빵이라도 준비해 놓으셨다가 함께 드시면, 나 이렇게 번거로워서 아침 못해. 그런 식으로 해서 식구들 한 컵씩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요즘 병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간단하게 하더라도 영양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잖아요. 내일 아침에 이제 저희가 떡이 나갈 거예요. 도시락으로 또 떡을 가시면서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실 수 있도록 떡을 이제 싸드리는데 그런데 두유하고 이제 요거하고 떡하고 제가 제공해 드리는데 그런 현미떡에 각종 쌀 견과류 넣어서 이제 저희가 떡을 하거든요. 건포도도 들어가고 그런 거를 이제 냉동실에 이제 해놨다가 식사하시기 보면 아침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그런 거 내놓으셨다가 식사하시면 한끼밥 차리고 막 이런 것보다 굉장히 영양가는 있으면서 과일에다가 그런 떡만 마실 것만 따뜻하게 준비하시면 아무 영양가 한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짜시고 저희가 고구마하고 감자구이 많이 나갔죠?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고구마 특히 우리 몸에 있는 영양가도 있고 달콤하고 다 좋지만 우리 몸에 있는 독소 특히 이렇게 환자분들 가끔 또 약도 복용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노폐물 같은 거는 감자가 참 대장에 좋아요.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해주고 물론 비타민 무기질만은 과일, 채소에 식이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속에 들어가면 참 좋은 거지만 감자, 고구마 그리고 마 같은 것도 우리가 우리는 한번 샐러드 마 해서 나갔잖아요. 그 드셨을 때 그것도 익혀가지고 살짝 소스에서 버무렸는데 드시기 괜찮았죠? 생으로 갈아 드시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하던 방법으로 하면 이 요리라는 게 뭐예요? 요리조리 요리한다는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요리를 하셔야 돼. 맨날 먹던 방법으로만 주면 드시기 싫어요, 그죠? 그리고 또 현미밥에 대해서 이렇게 노란 현미밥을 오늘 했으면 내일은 난 흑미를 넣어갖고 좀 빨갛게 빨간 콩도 넣어서 그렇게 좀 약간 보라색 계열, 퍼플 계열로 밥을 지어보고 싶다. 또 요즘은 마트에 가니까요. 저도 이제 시장 조사하느라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면 렌틸콩, 요즘 뭐 퀴노아, 뭐 이름도 희귀한 뭐 이렇게 수입 제품들도 많이 와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좋은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거 조금씩 사다 놓으셨다가 밥에다 할때꼭 굳이 맨날 넣던 것만 넣지 마시고 그런 색깔별로 렌틸콩도 뭐 요즘 녹색에, 주황색에, 검은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삶아놨다가 샐러드에다 뿌려서 같이 드셔도 돼요. 밥 드시기 귀찮은 날. 오늘 퀴노아 샐러드 드셨죠? 삶아서 잠깐 10분 삶은 거예요. 10분에서 12분. 그냥 씻어가지고 한 봉지 뜯어서. 마트에 가면 그냥 판매하더라고요. 그거 삶아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었던가요? 드시면서 씹히는 거 있었죠? 예, 파프리카, 오이, 그죠? 아니면 예, 옥수수도 있고 거기에 아니면 난 견과류를 좀 빻아서 넣고 싶다 넣어서 샐러드로 즐기시면 돼요. 아니면 거기다 콩 같은 거 삶아가지고 섞어도 좋아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소스는 거기에요. 올리브 오일이에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냥 드시는 거 아시죠? 얘하고 레몬 향 났던가요? 레몬 슬라이스해서 거기다 섞고 아가베 시럽이라고 그러고 선인장 뿌리죠. 그거 좀 섞어가지고 약간 달큰한 맛에다가 레몬이 들어가니까 새콤한 맛 도니까 상큼하잖아요. 그 맛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담백하면서도 약간 상큼한 맛이 나잖아요. 그렇게 한 거거든요. 콩 샐러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각종 콩 이런 거 삶아 놓으셨다가 파글파글하게 아니면 나는 약간 씹히는 맛이 좋아 그럼 삶은 정도는 귀여움에 맞게 그렇게 해놓으셨다가 삶아가지고 그런 소스를 하시면 돼요. 올리브 오일 좋은 거 아시죠? 저렇게 바로 생으로 드시는 거니까 그렇게 소스를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소금 간장가루라고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려 하는데 요게 간장가루인데요. 우리 어머님도 간장 집에서 매주 써서 이렇게 담가 먹는 것도 많이 드시기 청간장이라 하죠. 드시는 것도 하지만 저희는 발효 음식을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거의 안 쓰죠. 99%안 쓰니까 이렇게 간장가루라고 외국에 건강식 식재료가 있는데 지금도 수입이 들어와서 보면서 건강식품점에 가면 판매를 하거든요. 저걸로 물에다가 야채수에다가 이렇게 계시면 바로 간장이 돼요. 안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양조간장처럼 같은 맛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같이 겉절이 할 때도 어떤 분들은 뭐 소금에 겉절이 하고 어떤 분은 간장이 하잖아요. 그건 기호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간은 만족하시면 돼요. 소금하고 간장으로 간은다 한다는 거. 그건 기호에 따라 하시면 돼요. 간장가루는 색깔이 좀 갈색이잖아요. 그 색깔만 좀 주고 나머지는 소금간으로 마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짜지만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깨소금 그리고 조청 제가 꿀하고 말씀드렸죠. 잼으로 바로 드셔도 좋아요. 더운 물에다 그냥 개가지고 빵에다 발라 먹어도 우리 그 가래떡 떡국 한번 어제 드셨죠? 그 가래떡 현미로 해놓으셨다가 하얗게 하시지 말고 현미쌀 하면 영양가가 그쌀 안에 떡 안에 그대로 담긴 거예요. 그럼 냉동실 넣었다 하나씩 토막 내서 구워서 과일 주스나 이런 걸 드시면 스프를 끓인다든가 그럼 저는 잼 같은 거 아니면 과일을 바글바글 끓이다가 바나나나 퀴나 사과 같은 거 드시다 너무 많아서 못 드시면 끓이시다가 조청을 마지막에 넣고 좀 졸여주세요. 한 5분. 그럼 아주 훌륭한 잼이 됩니다. 설탕 넣어서 만든 게임이 안 돼요. 잼하고는. 그래서 선물도 해보세요. 요즘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빈병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한 병씩 하면 사 먹으려면 돈 많은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 병 만들어서 리본 딱 묶어 선물하시면 주위에 계신 분들 감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조청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들기름, 참기름은 바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방앗간에, 시골 방앗간에 직접 가요. 해다가 바로 나물 무칠 때 소금 간 하기 전에 야채를 데쳐서 가능하면 오래 안 하고 깔끔하게 영양가 있게 해서 먼저 기름에 살짝 버무려요. 그것도 적당히 넣고. 그러면은 이 나물이 코팅이 되잖아요. 기름에 먼저, 그죠? 한번 이렇게 옷을 입혀줘요. 그러면 그때 소금을 조금 넣어요. 그래야 짜지 않게 먹기 위해서. 그런 팁 같은 거 여러분이 한 가지씩 배우시고요. 그리고 들깨가루 거피한 거, 요런 걸로 버무립니다. 나물도. 그러면 그냥 소금만 넣는 거하고 또 다르죠. 깨소금 넣는 날, 어느 날은 요 들깨가루 거피한 거. 거피했다는 껍질 검은 거를 좀 벗긴 거예요. 국에다는 어느 날 껍질도 다 갈아서 넣는데, 이렇게 나물 요리를 한다든가 좀 깔끔하면서 맛만 주고 싶을 때는 요런 거피한 거를 쓴다는 거. 그리고 통깨 같은 거는 꼭 빻아서 갈아서 사용하세요. 이제 데코하느라고 약간 통깨를 위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 빼고는 갈아서 드셔야 흡수가 된다는 거. 흡수가 안 됩니다. 통깨만 그냥 드시면. 다 이게 식재료가 여러분들이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바로 말씀드린 들깨. 이걸로 제가 한번 국을 한번 끓였을 거예요. 이거를 통깨를 이용할 때는 칼국수 국물이나 국을 만들 때 이거를 갈아요. 갈아서 체에, 고운 체에 받쳐서 생수를 부어서 국물을 잡으면 거기다 간만 하고 야채만 썰어 놓으면 칼국수만 집어넣으면 훌륭한 한끼 국수를 드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떡국을 거기 국물에다 그냥 요런 국물 해놨다가 요거 갈아서 같이 믹서해서 떡국을 끓이셔도 좋고 우리 옹심이 한번 드셨죠? 감자로 한 거. 감자를 직접 갈아서 옹심이라 하면 좋지만 그 시간이 그렇고 할줄 모른다 그러면 요즘은 만들어 갖고 이렇게 얼려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마트들 다 가시면 그런 거 넣어서 한끼 이렇게 식사하시면
소화도 잘 됩니다. 감자는 그런 용도로 쓰신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몬드예요. 요 아몬드로 제가 아침에 두유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 흰콩 있잖아요. 요거 불려가지고 이렇게 삶았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점심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10분에서 12분, 13분은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2시간 불려놨다가 아침 끝나고 2시간 밥하면서 불렸다가 식사 끝날 때 삶았는데요. 이렇게 삶으면 이렇게 모양이 돼요. 그럼 식히면 물이 졸아서 이제 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 삶아져요. 그러면 요거를 두유를 넣고 갈으셔도 좋고 그리고 소금하고 참깨만 조금 넣고 갈아요. 두유 만드는 레시피 있거든요. 안에 그렇게 갈으면 두유예요. 훌륭한 두유. 그렇게 해서 아침 한 잔씩 뭐 빵하고 드신다든가 아니면 떡 같은 거랑 이렇게 드신다든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뭐 지지고 볶고 이런 그 식사보다는 훨씬 간편하면서도 여러분께서 영양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또 이 아몬드 두유라고 있어요. 제가 콩두유와 아몬드 두유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아몬드를 이제 깨끗이 씻으십니다. 씻으시고 요거를 이런 야채수도 좋고 아니면 생수도 좋아요. 갈으세요. 생수를 하겠습니다. 생수를 깔끔하게 곱게 갈아요. 요즘 믹서 잘 되는 거 많더라고요. 곱게 갈아서 고운 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게 콩두유는 좀 노란데 얘는 뽀얘요. 하얘요. 정말 우유 같아요. 그러니까 아몬드 우유라고 저희가 불리는데 그러면 아주 고운 그 뭐랄까 이렇게 드시면 진짜 우유보다도 더 고운 그런 알몬드 우유가 돼요. 거기다 이제 난 당분을 좀 넣고 싶다 그러고 꿀을 약간 넣으셔도 되고 소금을 약간만 넣으면 그 당도가 또 더 올라가요. 많이 안 넣어도 그런 식으로 아몬드 우유든 콩두유든 그런 식으로 해서 즐기시고 어느 날 난 주스하고 싶다. 떡이나 그런 빵에다가 밥하기 싫은 날 그러면은 과일, 파인애플 제가 아까 또 파인애플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사과도 있고 다 주스 재료가 됩니다. 주스 사다 드시는 거 어때요? 화학 처리되죠? 또 우리가 먹지 못했던 이상한 거 그죠? 방부제 내지는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게 내 몸에 들어가면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생으로 바로 과일 준비해 놓으셨다가 바나나 같은 경우는요. 식탁 한 켠에 놓으면 익으면서 더 맛있어져요. 얘가 어느 정도 까매질 때까지 드시면 그때가 최고 더 맛있어요. 달달하고. 그때 두유 넣고 그리고 아몬드 우유나 뭐 두유나 아몬드 우유 하기 싫으시면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콩으로 만든 두유가 있다든가 그럼 거기다 갈으셔가지고 두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과일하고 같이. 그때 난 더 영양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호두 어느 날은 해바라기 씨 이거 볶아 놓으셨다가 첨가하세요. 믹스 하실 때 그러면 아주 건강해지겠죠. 우리 몸에서 그죠? 꼭 필요한 것들 그죠? 필수 아미노산 내지 여러 가지 그죠? 그런 거를 흡수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아몬드 두유 하는 거, 콩 두유 하는 거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요. 이런 해바라기 씨라든가 그 호박 씨 같은 거 어때요? 우리 씨앗 아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죠? 요 깨끗한 씨앗이 있는 생명. 그리고 이런 생명이 있는 씨앗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절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루에 애기 주먹으로 한 주먹 정도면 돼요. 1인당.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몇 칼로리 막 이렇게 하면 어려우시니까. 애기 주먹으로 한 주먹, 어른 주먹 크니까 적당한 이렇게 아기들, 크는 아이들. 그래서 이게 빵으로 들어갔든, 그렇게 두유로 만들어 먹었던 샐러드에 넣어서 뿌려서 먹든 하루에 양은 그 정도라는 거. 견과류도 과하면 지질이 있기 때문에 지방분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과하면 또 몸에 근육에 또 이렇게 지방이 많이 쌓이면 또 안 좋으니까 적당히 드시라는 거. 그리고 이 건포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아침에 또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달콤하고 새콤한 샐러드 같은 거 즐기실 때 좀 뿌려 드셔보세요. 아침에 또 건포도 이렇게 몇 쪽 드시면 치아에 좋대요. 그러니까 그 왜 좋은가는 여러분이 숙제 드릴게요. 검색해 보세요. 치아에 참 좋아요. 맛도 좋잖아요. 이게 그죠? 그냥 포도 먹는 것도 다르죠. 오늘 포도 어땠어요? 이게 맛있었죠? 그것도 그냥 생으로도. 건포도도 빵에 넣는다든가 샐러드 뭐 여러 용도로 쓰시면 괜찮아요. 떡에 넣으셔도 좋고 제가 주스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제가 파인애플 몇 번 우리가 생으로 파인애플 식사하면서 나갔잖아요. 몇 개 과일이 지금 제공되는데 이거를요. 그 제가 먹고 나서 얼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주 사용을 해요. 먹고 남으면 이게 소스로 씁니다. 제가 꽁꽁 얼려놨다가 샐러드 이런 거 할 때 가르면 노랗게 돼요. 그럼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놔도 새콤달콤 그 자체잖아요. 파인애플이 그죠? 그거를 샐러드에다 뿌려 먹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소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트 가서 뭐 이렇게 마요네즈라든가 요즘은 샐러드 소스를 다 만들어서 또 병병에 넣어서 이름 붙여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뭐 오리엔탈부터 무슨 뭐 이렇게 막 아일랜드 드레싱 막 이렇게 쫙 있던데 저는 그거 사기가 조금 그래요.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하나요? 맛내려고 그죠? 그리고 일반 식초. 제가 아까 양념할 때 빠졌는데 식초 드시지 말고요. 가능하면 좀 돈이 들어가도 수제 식초 드세요. 아니면 난 그것도 못 믿겠다. 이런 레몬으로 쓰세요. 레몬은 최고의 비타민 C예요. 그 안에는 향도 좋잖아요. 레몬 껍질까지 버리지 마시고요. 뭐 남비를 태웠다 하고 레몬 껍질, 사과 껍질 넣고 끓여보세요. 그러면은 깨끗해져요. 아주 뽀얘지고 생주 삶으면서 같이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레몬을 쓰세요. 차라리 그 화학 뭐 양조 식초. 저희는 식초 양조 식초 사다 놓놨는데 언제 쓰냐? 여러분들 수저 드시고 소독 매끼 식사 끝나고 소독하거든요. 그때 한 컵씩 넣고 소독할 때 깔끔하고 깨끗하라고 그때 사용합니다. 양조 식초는 식사에는 전혀 사용 안 하고요. 레몬만 쓴다는 거. 더 상큼하잖아요. 맛도 자연스러운 맛이죠. 내 몸에서 원하는 상큼한 맛. 그런 걸다 과일에서 저희는 섭취를 해요. 새콤한 맛도.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식초는 정말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는 식초는 전혀 안 좋은 거 쓰시지 말고요. 그리고 제가 그 샐러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샐러드를 야채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우선 그 냉장고에 있길래 이거부터 가져왔는데 이런 거에다가 요즘은 그 식재료가 참 많잖아요. 묵은 베이비 채소들이 그죠? 뭐 새싹 채소, 베이비 채소, 각색 뭐 여기다 겨자 무슨 잎이라든가 쌈채소 하다 남은 거 있잖아요. 다 슬라이스하고 봄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포기로 이렇게 재배를 해서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어서 직접 요즘은 뭐 이렇게 뿌리부터 다 잎사귀까지 다 샐러드로 즐기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더 건강해 드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끼 식사를 하실 때마다 샐러드든 그냥 쌈채소든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나갈 때도 샐러드 나가는 날 있고 쌈채소 나가는 날 있고 막 이렇게 달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채소를 그람으로 얘기하시면 여러분 또 헷갈리니까 약간 두 접시 정도 채소든 과일이든 쌈이든 그 드실 때 하루에 한두 접시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1인당. 그럼 비타민 무기질 섭취가 다 되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타민 C는 소변으로 다 배출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다 흡수를 못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동물들은 비타민 C가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안 돼요. 음식물을 섭취해야 돼요. 그게 어디에 들어있냐?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그쵸. 야채 과일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 과일을 생으로 즐기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 처음에 거부반응을 안 나셨나요? 야채 과일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가르쳐 드리느라고 지금 저희가 식단을 짜서 하루하루 식사가 다 다르죠. 그죠? 저희가 이번 달은 2부 세미나가 없는데 2부 세미나 있으면 20일 동안 하면서 매끼 식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씩 새로워요. 다. 그게 지금 열흘이니까 여러분께 다한 번씩 제공을 못 해드려요. 30일은 저희가 매끼 다르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 건강식 채식 요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자연스럽고 단조롭지만도 이렇게 과일 샐러드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요. 샐러드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채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각종 채소가 여러 가지여서 색깔을 달리 이렇게 주시면 어느 날은 여기다 뭐 우리 블루베리라든가 아로니아 막 이런 것도 여러분 좋아해서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얼려놓고 섞으셔도 좋고 여기다가 견과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볶아놨다가 섞으셔도 훌륭해요. 그런 거좀 넣어주셔도 되고 요건 제가 오늘 소스를 땅콩을 갈았어요. 땅콩 볶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뭘 넣고 갈았냐? 그 제가 과일 여러분들 과일 제공하고 사과 속대 있죠? 사과 속대 껍질 이렇게 배 속대 같은 거 파인애플 속대 이렇게 잘라내 못 먹는 부분 그거를 저는 삶아갖고 사용해요. 삶으면 항상 제 주방에 가면 이만큼씩 그 물이 과일 그 껍질 같은 거 삶은 물이 있는데 그걸로 저는 이런 샐러드 소스 기본 갈을 때 사용해요. 생수란 맛 없거든요. 그걸 저는 꼭 사용을 해요. 그걸로 이렇게 해서 땅콩 같은 거 넣고 갈면 그게 새콤달콤 아주 주스 이상이에요. 사다 쓰는 거 저리 가라로 깨끗한 자연식 주스 물이에요. 고기에다가 제가 땅콩만 갈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아가베 시럽, 선인장 꿀. 그게 없으면 그냥 꿀도 좋고 요즘 뭐
메이플 시럽 뭐 좋은 거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참 살림하기 편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 편한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샐러드 위에 이렇게 식사하실 때 뿌리십니다. 간편해요. 이렇게 갈은 거예요. 바로 제가 오기 전에 믹스해서 준비해 놨는데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해서 식사하실 때 그냥 이렇게 갈으십니다. 이렇게 넣고 섞어만 주세요. 바로 드실 때. 그럼 이게 참 풍성해요. 손님 오실 때도 그렇고 이 유리볼이나 접시만 예쁘면은 아주 한몫해요. 그죠? 오늘 월남쌈 어떠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 월남쌈 해드리려면 조금 번거로운데 우리 봉사자분들이 아주 그냥 수고를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오늘 그 제가 땅콩 샐러드 소스에 들어갔던 땅콩이에요. 그런 거 이렇게 요리하시다 남잖아요.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생땅콩 이런 거 갈아서 견과류 구워서 이렇게 넣으셔도 좋고요. 여기다 블루베리 집에 가지고 계신 거 아로니아 뭘 해놨던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요즘 마키아베리 뭐 앵두니 그죠? 그런 거 이렇게 이용하십니다. 샐러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버무리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근데 요런 채소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즘 뭐 베이비 채소, 새싹 채소 너무 훌륭해요. 그럼 이게 손님 오실 때도 이렇게 해놔서 아주 멋진 샐러드 볼 같은 데 해놓으면 기가 막히게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더러워게 개인 접시 내놔보세요. 아주 고급스럽죠. 이런 식으로. 또 고소하고 건강식 하실 수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내가 소스 더 가르쳐 드리는 건 제가 지금 파인애플 갈은 거는 안 갖고 왔는데 설명만 드릴게. 해놓고서 지금 냉동실 나는 냉장실에 파인애플은 그것만 갈아서 넣으시면 돼요. 거기다 레몬즙만 첨가하세요. 파인애플 먹다 남은 거 얼려놨다가 얼려버리세요. 아까 그냥 놔두면 상하잖아요. 얼려세요. 그냥 타파통이나 비닐봉지 넣어서 얼려놨다가 거기다 제가 아까 과일물 그런 사과 껍질 이런 거 끓인 거 있잖아요. 사과 속대 같은 거 끓여놨다 그 물에다가 얼리세요. 저도 믹스하세요. 얼려놨던 거를.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더 첨가하고 싶으면 다른 걸 좀 넣는다든가 레몬즙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뿌리시면 지금은 땅콩이라 고소하지만 파인애플 넣으면 상큼하겠죠. 소스 맛을 이렇게 다르게 그런 식으로. 여름에는요. 자두 같은 거 그런 걸 또 자두 속 살만 이렇게 파내갖고 퍽 익은 거 있잖아요. 아주 입에 넣으면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퍼지는 그 자두 같은 거 굉장히 새콤달콤 맛있죠. 그런 거 이렇게 파내갖고 그걸 샐러드 소스 해보세요. 이건 무슨 소스야? 이럴 거예요. 손님들 오시면. 아주 훌륭해요. 소스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소금 약간 넣고 많이 넣지 말고 꼬집어서 한 꼬집 넣는다 생각하고 한 꼬집 넣고 달달한 거 꿀이나 시럽을 넣으시라는 거 그리고 거기다 레몬즙을 넣어야 꼭 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샐러드는 그렇게 즐기십니다. 여기에다가요. 계절별로 샐러드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생과일 그렇게 자두 좀 딱딱한 거 살고 나올 때 얇게 슬라이스해서 뿌려보세요. 아주 예뻐요. 앵두 나올 때, 체리 나올 때, 그럴 때 그런 거 준비해 놓으시면 또 블루베리만 뿌릴 때만 또 그런 거 빨갛게 뿌릴 때 칼라로 또 요즘 피토케미칼이 갖고 그죠? 색소별로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크게 영양소는 안 줬지만 어때요? 우리 몸의 인체에 필요한 성분을 거기 다 넣어주셨거든요. 보라색, 빨간색, 그죠? 흰색, 뭐 한간에서는 뭐 흰색은 폐에 좋고 뭐 빨강은 심장에 좋다 막 이런 말도 있고 그죠? 분명히 우리 몸에는 좋은 성분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과하지만 않고 그죠? 모자라지도 않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중용만 된다면 굉장히 건강하실 것 같아요. 그래, 샐러드는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고 소스 한 가지 또 더 쉬운 거 가르쳐드릴게요. 두 가지 가르쳐드렸죠? 파인애플하고 땅콩, 여름에 자두나 뭐 살구 같은 거 그리고 가을에 홍시. 얼마 전에 홍시 좀 맛보셨나요? 올가을에? 저희도 감을 참 농장에 우리 집에 감이 많아요. 그래서 감을 많이 따서 이렇게 쓰고 하는데 이 홍시를 퍽 익히면 그걸로 이제 뭐 고추장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샐러드 하니까 샐러드 소스로 하는 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홍시 이제 속 살만 이제 부드러운 것만 이렇게 수저로 긁어서 껍질하고 씨앗 빼고 그것만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에다 담으셔가지고 그것도 그 자체로만 쓰셔도 돼요. 너무 달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 여기다 뿌려서 드시면 그렇게 맛있는 소스가 주황색이면 색깔이 어떻겠어요. 여기에. 그죠? 여기 지금 파프리카가 주황색 빨간색이 너무 조금해서 띄는데 그 소스를 여기다 뿌리면 색깔도 이쁘고 그렇게 달콤하면서 맛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레몬을 좀 상큼하게 또 거기다 더 두고 싶다 그럼 레몬을 얇게 여러 슬라이스 해가지고 뿌려보세요. 여기다. 그것도 또 맛있어요. 안 그러면 상큼한 과일, 키위 같은 거 얇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샐러드를 뿌려보세요. 드시면서 이게 그 또 새콤한 맛이 또 아주 일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스가
빨간색이다. 그럼 과일을 제가 아까 말씀 파란 거, 키위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아니면 빨간색이다. 그러면 블루베리 같은 걸 이렇게 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눈으로도 우리가 식감을 느낄 수 있거든. 입에서 식감도 느끼지만 그런 것만 좀 설명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세 가지 가르쳐 줬으니까 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 여러분들 거의 집에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름 중에는 들기름 다음으로 저희도 좀 많이 쓰는데 요거에다가 그냥 볼에다가 요거를 덜으셔갖고 샐러드 소스인데 여기에다가 레몬만 레몬즙하고 소금만 약간 넣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나는 좀 약간 한식으로 즐기고 싶다 그러면 마늘 그 갈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넣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소스만 드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샐러드 소스로 뭐 이렇게 아니면 거기다 나는 간장가루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해서 오리엔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시아 풍기죠. 그런 풍으로 오리엔탈 소스를 만들어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요거예요. 올리브 오일 그냥 최고 좋은 거 있잖아요. 압착해서 눌러놓은 거 제일 비싼 거 사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써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제일 열매 좋은 거 처음 따서 압착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소금하고 레몬즙만 넣으세요. 다른 거 잘 모르시면 소금 레몬 그래서 그걸 그냥 바로 샐러드에다 뿌려 먹으면 그 풍미 그리스 지방에서 이 올리브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우리 요번에 그 샐러드 나갈 때 빨간 올리브 이렇게 아니 검정 올리브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나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거 피자 만들어도 올리고 이런 샐러드하고 다 그런 식으로 그린 올리브도 있고 그 블랙 올리브 있고 이래요. 그런 거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뿌리셔도 샐러드가 훌륭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또 우리 몸에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불에 가열하거나 이런 기름들은 활성산소 생겨갖고 우리 몸에 안 좋은데 올리브 오일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생으로 짰기 때문에 그죠? 몸에 좋은 겁니다. 흡수도 좋고 우리 들기름도에 방앗간에 가면은 이거를 많이 볶아서 짜면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그 전에 할머니들은 오래오래해서 많이 나오게 해서 이 병 저 병 여기저기 다 나눠져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요즘들은 어때요? 젊은이들이 지혜가 생겼으니까 전 노랗게 덜 볶아서 짜주세요. 이제 이렇게 드시는 취향이거든요.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주부들은 이제 이게 에스컴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금 덜 익혀서 까맣게 해서 까만 기름 말고 덜 볶아서 짜주세요. 이렇게 해서 드시더라고 노랗게요. 그리고 또 저도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배웠죠. 다른 분들한테 그랬더니 그 들깨 짤 때 또 거기다가 참깨를 섞어서 짠대요. 그럼 산화가 덜 된다네요. 가지고 와서 보관할 때. 그럼 이제 요만한 병에 넣어주시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건 안 좋대요. 조그만 병에 나눠 놓을수록 산화가 덜 된다는 거. 냉장실에 이렇게 한 켠을 넣고 공기 접촉하면 산화되니까 그죠? 아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쇠붙이도 산화된다고 부패돼서 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드시게 지혜롭게 조그만 방에 이렇게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조금씩 사 드시면 돼요. 방앗간에 가셔서 가정용은 그렇게 드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건강식을 하시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아우 나는 식재료가 이거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시거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다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대신 이제 유기농 제대로 재배를 했는가. 근데 요즘 농협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 표기하게 돼 있어요. 의미적으로 식품 나올 때 국산 어디 출처도 다 분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씩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두라든가 이번에 죽 드셨죠? 몇 번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 호박 단호박으로 죽 쓴 거거든요. 단호박 부어서 드시고 남는 거 이런 것도 다 올려놨다 이렇게 죽 쓰시면 돼요. 그리고 호박죽 그죠? 그리고 그 팥죽 같은 이제 동지 다가오니까 팥죽 같은 것도 맛있을 처리예요 그죠? 팥죽 뭐 하시기 나름입니다. 죽이라는 걸 뭐 땅콩죽 하셔도 되고 흑미죽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그 검은 깨 있잖아요. 이것도 참 좋습니다. 한번 드시면 우리 머리카락에도 좋다 가잖아요. 검은 깨랑 이런 거 죽을 쓰시는데 뭐 밥을 드시던 거 있잖아요. 찬밥 남으면 이거를 계속 이런 야채수에다 넣고 끓여주세요. 아니면 갈아요. 부드럽게 죽을 드시려면 그냥 갈아요. 얘하고 야채수하고 찬밥하고 남으면 갈아가지고요. 듣죠. 하시다 마지막에 내가 오늘은 참깨 아니 나는 오늘은 저 검은깨 오늘은 땅콩 갈아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아, 오늘은 잣을 넣는다든가 그럼 잣을 갈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넣어주시고 조금 더 익히면 돼요. 거기다 소금 간만 가미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감자 스프 드셨죠? 스파게티하고 스파게티는 조금 이제 뭐 토마토 소스 졸여서 하기도 하고 인스턴트 사다가 요즘 유기농 그 소스 많이 팔거든요. 토마토 그런 거 사다 이렇게 해도 되고 굳이 그 스파게티에 면 그런 거 안 해도 메밀국수 사다가
두툼한 메밀국수로 소스 해도 돼요. 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면은 소스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죽은 그런 식으로 즐기시라는 거. 저녁에 특히 좋아요, 죽이. 소화 흡수도 빠르지만 간편하게,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거. 밤에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처음에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드셔야 소화도 빨리. 6, 7시. 막 식사가 9시, 10시, 11시 이렇게 부득이하면 가볍게 드시지만 할수 없이 늦으면 그렇게 가볍게 드시라는 거. 가능하면 7, 8시 안에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가벼운 뭐 운동 같은 것도 하시고, 이렇게 깨끗한 채소 막 이렇게 가볍게 드셔야 돼. 그래야 나한테는 건강이 배고파도 그게 유익이라는 거를 꼭 잊지 마세요. 내 건강이 유익한데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습관, 그 습관 때문에 참 생활 습관병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놈의 습관이 뭔지, 그죠? 이 습관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 기억해 놓으셨다가, 아, 그때 그러랬지. 이렇게 해서 조금만 바꿔보시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저도 굉장히 그 밤늦게 뭐 먹는 거 싫어해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 체험을 하니까 밥 먹게 누가 뭐 밤늦게 약속을 하자거나 피치 못해 이러면은 별로 반갑지 않더라고요. 낮에 좀 사주면 너무 이쁠 텐데.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식재료 한번 보시면 레몬도 항상 준비해서 쓰신다는 거. 그러니까 냉장고 한 켠에 갖다 놓으세요. 이런 채소 끓여놓고 준비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통밀가루. 요즘 우리밀 통밀가루에서 마트에 다 있더라고요. 가정용 이렇게 한 봉지씩. 그거 씁니다. 저희도. 때로는 농사하신 분거 공수해서 많은 양 쓰기도 하지만 없을 때는 그것도 저희가 해서 빵, 뭐, 요즘 그 준비해서 그렇게 쓰시고요. 메밀국수. 저번에 메밀 야채. 그 야채수에다가요. 그날, 배추님, 뭐 여러 가지 야채 있잖아요. 호박, 감자, 이런 거 야채를 마지막에 넣고 끓인 거예요. 간만 한 겁니다. 소금으로. 파마늘만 넣고. 국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즐기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미, 맵쌀, 찹쌀 이런 식으로 준비한다는 거. 식재료는 거기만 생각하시면 돼. 다 도정해서 하얀 가루, 하얀 쌀 이런 것만 안 쓴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하게 하얗게 해놓은 거는 입에서는 잘 넘어가지만 우리 몸에는 좋은 식재료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좀 생각하시고요. 감자, 고구마, 단호박, 마 같은 거 구워서 식사 대용으로 한다는 거. 저녁 식사에 그 주로 많이 나갔거든요. 고구마, 호박고구마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구워놓으셨다가 그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요즘 고구마를 집안에 건조기 많이 있죠. 요즘에 식품 건조기 조그만 거 가정용요. 그런데다가 고구마 드시고 남으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반건조시켜서 말랑말랑하게 해놓으세요. 그럼 우리 아기도 식당 한 켠에 놓으면 과자 같은 거안 사먹게. 그죠? 그런 거 이렇게 말려놨다. 칩으로 즐기시고 어른들도 심심할 때 있잖아요. 뭔가 바삭하거나 질깃한 거 씻고 싶을 때 그런 거 이렇게 한두 개 드실 수 있도록 뭐 당근이 남는다든가 바나나든 그렇게 약간 반 말랭이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감 같은 거 가을에 얼마나 싸요. 저도 올해 감말랭이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요번에 못했는데 다음 달엔 그걸로 이제 떡을 좀 해볼까. 이렇게도 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감말랭이도 땡감 갖다가 이렇게 건조기에다 넣어서 말리니까 그 떫은 맛 그게 다 날라가고요.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것만 남더라고요. 꽃감하고도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땡감 쌀때 사놓으시면 겨울내 아주 좋겠더라고요. 한 봉지씩도 어디 죽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 봉지에 그것도 한만 원씩 하더라니까요. 요만한 게 지퍼백에 딱 넣는데. 그러니까 제철에 싼 거. 그러니까 저희 건강식은 저희도 제철에 이런 거 구매해 놓고 그래요. 쌀도 지금 많이 해놨거든요. 창고에. 그러니까 제철에 사야 뭐든지 오리지널 사시고 싸게 산다는 거. 고춧가루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아주 지혜로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도 참 파글파글 하셨죠? 오늘 감자 스프도 맛있었고, 그죠? 감자를 그냥 압력밥솥에 찐 거예요. 쪄가지고 그냥 오늘은 생수로 갈았어요. 믹서기에다가. 오늘은. 그래서 소금만 넣고 뭐가 들어있었던가요? 기억나세요? 예, 브로콜리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끓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는데. 감자 그 자체가 맛있잖아요. 그죠? 찐 감자는 찐 감자대로 맛있고, 오늘 스프는 스프대로 또, 그죠? 그 약간 거기에다가 좀 나는 좀 뭔가 다른 맛을 더 주고 싶다. 감자 탄수화물 애들은 안 먹어. 이러면 거기다 코코넛 오일, 코코넛 밀크라고 그러죠? 캔이 이렇게 나와요, 요새. 아니면 코코넛 가루. 그런 걸 조금 넣으면 약간 생크림 맛 같이 코코넛 향 나면서
우리 아이들 밖에서 또 그런 입맛에 길들여졌잖아요. 빵이니 다 버터빵,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코코넛, 식물성, 버터는 안 쓰고 코코넛 그 밀크나 코코넛 가루 다 팔아요. 시중에, 마트에.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자 수프 같은 데로 이렇게 조금 넣으면 향도 들면서 아주 맛있어요. 깊은 맛이 나요. 생크림처럼 코코넛 가루, 코코넛 밀크. 액체로 된 거 코코넛 밀크로 나와요. 캔으로. 그거 쓰신다는 거. 하여튼 제철에 나는 과일과 채소로 풍성하게 식단을 준비하시는 거가 여러분께서는 가족 사랑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시중에 건강식품점이나 이런 데를 좀 기웃기웃 하셔야 돼요. 아,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집안의 식단을 좀 바꾸나, 조금 개선해보나, 이런 거를 노력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가까운 데서 아무거나 대충 사시지 말고, 아, 거기에 뭐가 그게 있었어? 그러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약간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그런 것들을 좋은 거, 유기농을 이렇게 사신다는 거. 그건 뭐,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하시면 어차피 살림하시니까 할애하시면 좋은 거를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가을하고 겨울에는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들도 호박처럼 뿌리나 열매 채소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야채들이 다 시들 때잖아, 얼잖아요. 그러니까 열매하고 뿌리에다 채소에다가 다 넣어주셨어요. 겨울 동안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엉, 뭐 연근, 그죠? 연근 이번에 드셨죠? 우엉도 드시고. 우엉을 잘라서 졸인 거예요. 요 야채수에다가, 요거 넣고. 달큰했죠? 조청. 설탕이 아니고. 조청을 넣고, 야채수 넣고, 우엉을 잘라서 계속 바글바글 끓여요. 야채수를 넉넉히 넣고. 그럼 얘가 다 졸아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뭐 전과 만들지, 도라지 전과, 당근 전과 이런 거 하듯이 계속 끓인 거예요. 그럼 쫀득하면서 우엉이 바뀐답니다. 그죠? 고를 때 마지막에 얘들 호두나 피칸 이런 거를 볶아놨다가 거기다 섞어진 거예요. 마지막. 드실만 하셨죠? 그 손님 오실 때 그렇게 한번 내놔보세요. 저런 샐러드에다 그런 것도 좀 해놓고 색다르게 그런 해놓으면 이제 여러 가지 해놓으면 손님들이 아, 이거 뭐야? 이러실 거예요. 연말에.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아까 제가 콩 삶아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드셨던 쌈장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채소 쌈 한번 나갔죠? 요 콩을 이렇게 삶아서 13분 삶아갖고 이거 그냥 갈은 겁니다. 여기다 간장가루하고 소금으로 간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고춧가루를 안 넣는데 안 매운 고춧가루든지 파프리카 가루라고 요즘 다 팔아요. 병으로 나왔는 거 플라스틱 뭐 이렇게 큰 것도 있고 가정용 조그만 병도 있고 그런 걸 여기다 섞어주시면 먹을 맛이에요. 아니면 안 매운 고춧가루 적당히 매운 걸 즐기시면 자 맵지 않도록 적당한 걸로 넣으시고 여기다 이제 견과류를 같이 갈으셔도 좋아요. 땅콩이든 호두든 해바라기 씨든 같이 갈으면 쌈 드실 때 영양가도 있고 더 고소해요. 여기다가 나는 또 더 가느라고 싶다. 그러면 뭐 들기름을 좀 넣는다든가 파마늘을 좀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쌈장을 이제 만드시면 돼요. 제가 이제 기본 이렇게 갈아온 것만 보여드리는데 여기다 나는 그런 야채 같은 거 파마늘 뭐 여러 가지 과일 뭐 아니 과일은 아닌데 견과류 같은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비채서 좀 넣어서 섞어서 예쁜 그릇을 이렇게 쌈장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지혜를 구하셔서 여기다 뭘 섞어줄까 쌈장을 좀 맛있게 하는 방법 그런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깨를 많이 이용을 해요. 참깨 참 좋은데 참깨 들깨를 참 많이 쓰는 편이네요. 저희가 그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옥수수 찜한 것도 많이 나갔죠. 옥수수. 옥수수를 제철에 저희가 많이 사둬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렇게 해서 진공팩해서 보관해놨다가 지금도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강원도 쪽에는 인제라든가 홍천 막 이런데 그런 걸 사서 이렇게 여러분께 찜을 좀 제공해드리고 했는데 또 이쪽 지방 안에 이렇게 옥수수를 말려서 커피를 한다.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요거를 또 밥에다 넣으면 또 씹히는 맛이 쫀득쫀득해요. 어느 날 그런 거를 삶아놨다가 이런 걸 삶아놨다가 스프에다가 또 이렇게 감자 스프 먹을 때 이런 거 한두 개 씹히면 또 맛있어요. 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식사하실 때 조금 건강하시면서 뭔가 맛있고 아이들이 식감을 느낄 수 있게 맛없게 해주면 아무리 건강식이라도 안 먹잖아요. 그죠? 그거를 노력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이렇게 잡곡이 많고 많지만 제가 아까 렌틸콩 뭐 여러 가지 키노아만 많고 또 제가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건데 설명드리면 귀리. 귀리를 납작하게 해놓은 게 오트밀이잖아요. 오트밀로 해서 뭐 애들 그 밀가루랑 뭐 이런 견과류 섞어서 그 쿠키도 많이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 오트밀이 그냥 통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약간 밀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트밀이 돼갖고 이게 오트밀이구나. 이런 식으로 귀리. 요거를 납작하게 해놓은 게 오트밀이고 요게 이제 귀리인데요. 약간 길쭉하잖아요. 밀보다 그죠? 요거를 불려놨다가 밥에 요거를 많이 넣었어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톡톡 씹힙니다. 또 쌀하고 다르게 이게 좀 단단해요. 근데 요거를 그렇게 불려놨다가 그냥 한 켠에 텃밭통에다 씻어놔서 밥할 때마다가 이렇게 딱딱한 거는 콩이나 이런 거는 좀 흉미도 그렇고 많이 단단해요. 많이 좀 불려서 씻어서 한 캔에 넣고 밥할 때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하지 않으니까 요즘 계절은 더하죠. 그래서 이 귀리가 특히 이 홀문 계열에 작용을 한답니다. 성인 남녀 다 좋아요. 홀문 계열에 관장을 하니까 많이 드시도록 하세요. 귀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브로콜리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뭐 10대 슈퍼푸드에 그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브로콜리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짜고 맵지 않게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 김치가 저희도 자칫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짜질 수 있는데 짜지 않도록 항상 그리고 맵지 않도록 김치도 이렇게 묵은지 해가지고 너무 익거나 이래도 또 영양가가 없어요. 담그셔갖고 그한한달 안쪽이나 그한달 전후가 가장 유산균도 많고 좋다고 해요. 근데 김장해서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딱 좋을 때거든요. 한달좀안 되거나 한달 되거나 요 정도인데 이게 막 2년, 3년 막 이렇게 묵은지들 있죠? 사실 우리가 김장 문화가 있어서 오래 놔두고 뭐 묵은지 입맛이 있어서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많이 즐기지 마시고 어쩌다 한번 드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영양가도 없고 입에서만 즐겁지 사실 몸에는 깨끗한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식이란 뭐냐? 내 몸을 세포를 일깨울 수 있는 거, 그죠? 깨끗하게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잖아요. 어쨌거나, 그죠? 환경적인 요인, 음식으로 인해 스트레스 인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게 과일과 채소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식물에도 다 세포가 다 있다고 배우셨죠? 그거를 다 해줄 수 있는 게그 채소들인데, 그거를 생각하시고, 아, 내 몸에 그걸 일깨워주고, 이 활성산소를 잡아줄, 하여튼 우리 몸에 그 생명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게 비타민 무기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합성이 안 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동물처럼. 흡수를 해줘야 돼. 섭취를 해야지만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두 접시는 과일 채소를 드시라는 거. 샐러드에서 드시든, 쌈으로 해서 드시든, 과일을 드시라는 거, 그죠? 골고루 골고루. 드시되 너무 많이 드시면 소변에 배출된다고 했죠? 근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데이터가 지금까지 현재 식염과 그 학자들이 내놓은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드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꼭 좋다고 비타민만 막 드시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5대, 6대 영양소. 요즘 물까지 해서 6대 영양소라고 이렇게 하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까지 해서, 물은 또 모든 배출과 흡수를 도맡아 해주잖아요. 우리 혈액을 통해서 운반 과정을 다 도와주고 배출을 하는 과정인데, 그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잡수고 과하지 않게. 제가 아까 대충 설명드렸죠? 견과류는 한 줌, 야채는 약두 접시라는 거. 그런 걸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한간에 드시던 그런 다 이상한 육수 같은 거 이런 걸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고 아프실 때는 건강하시게 깨끗하게 내 세포를 다시 일깨우고 치유할 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식생활 개선을 조금 생각하셔서 집에 가시면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번 한 가지씩 처음부터 잘안될 거예요. 갑자기 된장 드시다 이런 쌈장 드시러 가면 안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럴 때 어떡하냐? 팁으로 집에 가지고 계신 맛있는 거, 부모님들 하신 거 있으시면 된장에다가 처음부터 딱못 바꾸니까 섞어서 드시도록 해보세요. 반씩 한다든가, 6대 4로 한다든가. 그러면은, 짜지 않고 더 고소하면서 그렇다고 아주 된장도 아닌 게, 아주 생된장도 아닌 게 그런 맛으로 처음부터 길들여 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맛으로 길들여지면 더 다행이고, 그러니까 안 되시면 반씩 그렇게 섞어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정도로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시간이 있으면 뭐 잼도 하고 여러 가지 해드리겠지만 매달 제가 다르게, 그리고 계절별로 다르게 요 레시피 해드리고요. 조금씩 변화가 있으니까 뭐 드시는 다른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들으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시간을 딱 주신 만큼 써야 되니까 요 정도로 하고요.